네, 오늘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만장일치의 결과인데요. 모두 다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LG이노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우성현 전문가는 RT캐스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님은 3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강민 전문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영 전문가는 캐시텍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우성현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동안 미국 증시가 괜찮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사실 미국 증시를 굉장히 좀 주목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는 3거래 연속으로 상승세가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연휴 기간이었던 것이 좀 아쉬울 정도로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진 모습이었고요. 미국 증시는 S&P 500이 4%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시장에서 가장 우려감이었던 점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내일이죠. CPI 지표를 발표를 앞둔 상태에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향 조정됐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는 모습이고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뉴욕 연은에서 발표가 되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6.2%에서 5.7%로 하향 전망됐다라는 점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특징적인 흐름을 살펴본다면 지난주에 애플에서 발표된 아이폰 14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아이폰에서는요, 미니라는 제품이 사라지고 14에서 프로와 일반적인 모델과 그다음에 맥스와 플러스에 대한 부분이 네 가지로 총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초기 매출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중국 소비자들의 아이폰 14의 예상 판매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주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번에 프로 모델에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프로 모델의 1차 예약 물량이 10분 만에 마감됐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애플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부품주와 기술주들의 강세가 이어졌다라는 점들을 특징적으로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 증시도 지금 코스피 200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1.5% 이상 상승 출발을 좀 예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오늘 한국 증시는 최근 원화 강세 약세 흐름과 외국인 수급이 더욱이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향 조정됐고 CPI 발표를 앞두고 악재는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는 시각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애플발 기대감에 의해서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과 아이폰 14의 초기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성현 전문가님. 방금 전에 서영원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CPI 지수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가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4일간의 국내 연휴 동안에 그나마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셨을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지난주 목요일 날 국내 증시 장 마감 이후 있었던 22 통화정책회의와 파월 의장의 연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뭐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감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좀 낮다고 예상을 했지만 이례적으로 23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 단행하면서 역시나 인플레이션을 좀 잡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줬고요. 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나마 강달러 현상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가 110선에서 지금 108선까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파월 연준 의장의 FOMC 전 마지막 발언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잭슨홀 미팅에 이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 긴축을 늦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그런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지만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는 점에 시장을 주목을 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좀 받아들이면서 뉴욕 증시가 어제까지 수요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일 만에 개장하는 국내 증시는 지난주 후반 뉴욕 증시의 상승 원인이었던 재료들을 오늘 좀 반영을 하면서 강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 증시 반등 국면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기술주들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전기차와 2차 전지 등이 시장을 좀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잭슨홀 비튼 파월 연설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좀 주목하는 모습으로 약세장 랠리에서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섰던 그런 모습에서 현재는 다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로 살짝 변화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뉴욕 연은에서 내놓은 8월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지금 5.7%로 나오면서 지난 6월 사상 최고치를 찍고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재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3년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대로 좀 낮아지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반영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경 발표되는 미국의 8월 CPI는 8.1% 정도 낮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14일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지금 8.9%로 7월보다 큰 폭의 하락이 전망되고 있어서 이번 주 시장에 추가적인 상승 재료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 이번 주 16일 날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밝힌 이 시간대 9월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도 지금 예상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갭상승 출발 예정이고 전강 후야 패턴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21선 부분 회복으로 코스피는 2430선, 또 코스닥은 795포인트 선이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네, 우성현 전문가께서도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런 급등세를 반영해서 우리 증시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아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폰 관련된 LG이노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LG이노텍 같은 경우 광학 솔루션과 기판 소재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관련주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이폰 14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후에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14 판매 증가에 대한 기대감과 프로 점유율의 확대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특징적인 모습은 기존의 프로와 일반 모델의 차이는 카메라의 차이밖에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여러 가지 CPU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품의 매출 단가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가격이 동결된 상태에서 환율 효과로 인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아이폰 매출 비중이 80%나 차지하고 있는 LG이노텍이기 때문에 매출 확대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가격적인 메리트는 여전히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면 LG이노텍 오늘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폰 14 판매 호조와 관련해서 LG이노텍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우성현 전문가께서는 알티캐스트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실 예정인데 저희가 어디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지난주 후반부터 어제까지 그 루시드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나 전기차와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는 디지털 방송용 소프트웨어 사업 그리고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시장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 이슈로 주가의 등락을 자주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5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규제혁신 테스크포스 회의를 갖고 2차 경제규제혁신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충전기 인프라 공유 플랫폼 임시 허가는 지난 1월부터 내년 말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임시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차지인이라는 회사인데요. RT캐스트는 이 차지인의 지분 16.6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지인은 정부의 이번 규제 개혁으로 충전기 공유 사업이 확산됨에 따라서 그동안의 노하우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이 되고 있고 규제가 또 풀리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회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한 차지인의 플랫폼이 많은 회사에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대 주주인 RT캐스트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RT캐스트의 관계 기업인 RT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고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장중 한 차례 급등을 보이기도 하는 등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6월 시장 하락과 함께 급락했던 주가가 저점을 잡고 21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으로 우상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 대량 거래를 동반한 윗꼬리단 장대 양봉이 출현한 이후에 앞전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캔들이 자주 나타나면서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주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지난 6월 이전 박스권 효력을 회복하려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 주가에서 약 20% 이상의 탄력적인 흐름이 좀 나오면서 점진적인 우상향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는 1,900원에서 1,800원 사이의 매수 포인트 잡아보시고 1년 장기 입평선 부분인 2,100원에서 2,200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1,730원 손절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RT캐스트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